필터를 쓰게 되면 좋은 눈은 떨어지죠. 그렇죠. 필터가 아무래도 앞에 붙으니까 그냥 필터를 안 쓴 것보다는 좋은 눈을 쓰게 되면 그만큼 필터를 쓰게 되면 조도가 떨어진다. 그지? 어떤 색온도가 변화되겠죠. 그 대신에 색온도 필터는 계속 할로겐 전용으로 열로 비치면 어느 정도 되면 칼라 필터가 이제 눌거나 뻥 뚫어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교체를 해줘야 되죠. 그죠? 이제 뭐 LED 조명을 쓰게 되면 LED 조명은 36도까지 열이 없으니까 필터를 오래 쓰겠죠. 이제 할로겐 조명은 250도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교체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보면 그 교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전광판을 많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광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할로겐 조명을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목사님 얼굴이 뻘겋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이제 뻘겋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홍조를 좋아해요. 붉은기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상에서 우리가 RGB에서 네드값을 빼주고 색온도를 올려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안 되면 이제 필터를 써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개선해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필터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 빛이 모든 색을 고르게 나타난다. 네, 두 번째, 수명이 길다. 색온도의 변환이 용이하다. 작업 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단선될 때까지, 할로겐 램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선될 때 정도의 색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광량을 용량의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광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반점, 진동에 약하다. 그 다음에 할로겐 반지름. 그래서 우리가 전동 바탕이나 이런 걸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불을, 할로겐 불을 켜놓고 올렸다 내렸다 못해. 충격 때문에 램프가 나간다. 그죠? 그리고 LED